사람은 누구나 그런 끼를 타고납니다. 근데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끼? 무슨 끼? 이색? 뭐? 뭐라고? 그런 끼? 아 이세? 아, 아 그게 그 아니라 아니, 아니. 어. 그게 아니라 표출할 수 있는 어. 그게 뭔가 그 왜 사람들 있잖아요 멍석 깔아주면 막 노래 불러보라 하고 뭐 이런 노래자랑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게 속에 있는 뭔가 그런 끼 있잖아요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들고 태어난다는 거죠 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래요? 마음들을 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있죠. 그게 어. 이제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아. 하지만 내 안 속에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아, 거죠. 그치. 그렇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하긴 뭐, 보여지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렇죠. 누구에게나 내적 삼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어. 집에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춤출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치. 어. 네. 일하면서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거는 어, 맞아요. 누군가, 어. 누구나 다 그런 끼를 어. 가지고 태어나는데 맞아 창피해서 내가 못할 어. 뭔가 약간 그러니까 쑥스러운 거지 그렇지 누구한테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 몇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런 끼는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내적 댄스 막 내적 댄스 어.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약간 내적 댄스 두둠칫 두둠칫 댄스 두둠칫 두둠칫 댄스 두둠칫 두둠칫 할 수 있지 있죠 그럼요 맞아요 그런 흥은 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얼마나 무대 체질로 그거를 그렇죠. 뻔뻔하게 표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 성향이 있는 그렇죠. 거지 그거를 좋아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다들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네. 이제 혼자 있을 때라도 그런 걸 좀 표출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내 속에 있는 건데 계속 감추고만 있으면 병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도 하라 그 혼자라도 그런 걸 좀 표출을 하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럴 때 꼭 방문 열고 누가 들어온다 그런 경우 많죠 춤 추고 있는데 동생 여동생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해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아, 했어 부끄럽다 그 고등학교 때 야자할 때 아 그럼 야자할 때 막 그 밴드 저는 그때 했었으니까 그 드럼 치는 친구는 이제 이어폰 꽂고 책상에서 이러고 있고 저는 이어폰 꽂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밖에서 이제 그 저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잖아 안에 그러다 눈이 마주친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있지 뭔지 알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알죠. 하지 않은 척 막 이렇게 얘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알지 알지 어, 이런 거 알지 이런 다들 그런 내적 어떤 쌈바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다들 뭐 네 멍석을 깔아놓으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건 차이는, 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공연을 업으로 삼고 무대에서 사는 거가 자기 직업인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무대 체질이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일한다고 다 무대 체질인 게 아니고 늘 무대 올라갈 때마다 긴장하고 너무 맞아. 괴롭고 힘들고 무대에 서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자기한테 제일 어려운 일이고 이런데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맞아, 있고 있어. 무대 체질이야 성격은 무대 체질인데 퍼포먼스는 별로 안 좋은 사람도 별로 있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 맞아 의욕만 앞서 맞아요 진짜 체질은 체질인데 맞아요. 좀 정리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대만 체질이야 맞아 그러니까 요게 또 이 시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무대 체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무대 체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거기에 조금 뭐랄까 겁내하지 않는 정도? 겁내하지 않는 정도 체질은 아니고 체질인 사람은 이런 사람들 잘하잖아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여러분들 꼭 무대 체질이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한번 꼭 마음 먹고 도전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리면서 그리고 또 무대에서 또 한번 누군가에게 되게 박수 받고 환호 받았던 그 경험이 정말 엄청나게 인생에서 큰 되게 임팩트 있는 행복한 경험으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P680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왜 오늘 사설을 길게 했냐?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이 기타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정말로. 자 여러분 카드를 보내드릴게요 지난 시간 리뷰 보고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앰프만 달았어요 요거 저희는 뭔가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630에다가 앰프단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기타입니다 사운드 그냥 그 날쿠 사운드는 그냥 가볍게 훑고 그 다음에 앰프 사운드 위주로 좀 듣고 바로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약간 좀 오? 그거밖에 차이가 없다고 라고 했던 게
그거 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28만원 차이 나죠. 심지어 이게 28만원이 예를 들면 하나는 200만원이고 하나는 228만원이야 그러면 그런 값다 하겠는데 하나는 769,000원인데 하나는 1,409,000원이면 너무 배꼽이 큰 느낌 있잖아요. 그 사이의 갭이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이게 큰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고가인데 20만원이 넘게 28만원이 올라간 건데 지금 원래 가격에서 보면은 자기 가격의 3분의 1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승폭 폭이 큰 거야. 그렇지. 이게 고가에서 28만원이 올라가는 건 느낌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약간 지금 살짝 빈정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이 가격 정책에 사운드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운드를 들어도 사실 조금 비싸지 않나. 픽업이 픽업 사운드 딱 들었는데 우와 대박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럼 이제 그러면 뭐 괜찮은 건데 오케이, 그게 아니면 약간은 좀 픽업을 살짝 그 좀 스펙 다운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번 그래도 훑어볼게요. 149,000원 104cm의 전장에 무게는 140g 픽업 무게가 추가된 1.95kg 두께 104mm 구프레티트를 75mm 모던 콘서트 쉐입의 솔리드 시트카스 브루스탑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내추럴 글로스 피니쉬의 마호가니 넥 그로버 크롬 로토매틱 튜너 그리고 내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너 43mm 너비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스케일 길이는 643 피시맨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VT 프리앰프와 피시맨의 매트릭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로젯의 멀티플라이 레드우드로 네, 로젯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스톨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들어서 좋은 소리예요. 디테일한 마우가니 똑같죠. 더 들어볼 게 없어요. 네. 자 이제 앰프야. 네. 중요한 건 앰프. 앰프.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28만 원이나 줬을까? 가보겠습니다. 좋긴 하네. 좋네. 좋긴 하네. 아 피시맨이 좋긴 좋아. 아 이제 좋긴 좋다. 좋아요. 인정 인정. 피시맨 지금 찾아봤는데 매트릭스 단품 가격이 해외에서 뭐 직구로 사도 20만원대 초반이네요. 아 그러면 뭐 공임이랑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 상승이긴 해. 처음이니까 소리가 좋네요. 아 깔라 그랬는데. 아 실패. 그냥 초반에 그냥 이거 바로 넣어놓은 건데 다시 네. 핑거 사운드 핑거요. 아 요새 피시맨이 진짜 어쿠스틱 픽업 좋아요. 좋네요. 아 좋죠. 디테일도 좋고. 아이 좋네. 좋긴 좋습니다. 100만 아 근데 원? 아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딴지 좀 걸 만한 게 그러니까 픽업이 좋으니까 좋아졌겠죠. 근데 70만에서 100만 원을 넘는 거는 조금 맞아요. 가격 정책의 실패다 이건. 그렇죠. 이게 만약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래. 뭐 100, 아까 130만 원 얘기했던 거 그 정도만 돼도 그 괜찮은데. 정도만 돼도. 그리고 약간 그래요. 이 20만 원이 넘는 픽업을 70만원대 기타에다 다는 거는 약간 오버스펙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차체의 크기가 맞아요. 부족한데 엔진을 너무 큰 걸 단 느낌이 조금 있단 말이죠. 물론
결과는 좋아. 좋아. 사운드도 좋은데 소리 듣기 좋은데 좋은데 좋아. 약간 억울해 뭐가. 왠지 왜 속상하지? 뭔가 억울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거보다 한 단계 밑에 픽업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기타에다 이 픽업을 장착을 하는 게 맞아요. 상성 면에서는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가격적인 정책 면에서도 맞아요, 조금 더 맞아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나. 라는 얘긴 하지만 결과는 좋아요.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딱히 좋네요 소리가. 자 오늘 P680 역시 파크우드는 조금 고사양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좋은 기타를 만들어내는 포텐이 있는 브랜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약간 빈정은 상했으나 결과가 좋아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뒤로하고 어떤 곡들을 열어주실 건가요? 예, 저번 시간이랑 같은 네. 기타니까 같은 네. 곡으로 네. For My Father. For My Father. For My Father에다가 이번에 앰프 사운드를 섞어서 네, 뒷부분. 뒷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좋네요. 좋습니다. 네, 뭐 앰프 사운드가 좋으니까 섞어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냥 일단 괜히 통소리도 좋고요. 괜히 뭔가 심통이 난 것뿐이야. 그 100만 원 넘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네, 104만 9천 원. 되게 설득력이 있는 픽업 사운드입니다. 잘 들어봤어요. 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 사운드적인 결과가 좋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앞전 기타를 보지 않고 얘를 봤다면 저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앞전 기타가 이제 픽업이 없는 상황으로 그쵸. 그런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픽업이 차지하는 가격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이 픽업 말고 다른 픽업을 쓰겠다 한다면 그걸 다 가지고 따로 맞아요. 해도 되는 거니까. 요걸 그냥 처음 봤으면 100만 원의 사운드 잘 뽑혔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생각했을 네. 것 같아요. 자,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아, 네. 커피 프린스 1호라고 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는 그 뭐 픽업이 붙었으니까 커피 프린스 1호 점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화나네. 아, 야구르네. 이런 느낌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이런 느낌. 맞는데 야구른다 진짜.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마음 가는 마호관이었잖아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마음대로 가는 마호관이. 지멋대로 가격이 너무 마음대로 갔어. 맞아요. 점수 몇 때면? 아, 떨어뜨릴 수가 없네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퀄리티가 일단, 좋아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소리가 좋아서. 저는 원래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떨어뜨릴 수는 없는 정도의 퀄리티를 내줬습니다. 그렇다고 또 올리기에는 이미 빈정이 상했고. 맞아요. 네, P680 어쨌든 PC맨 매트릭스 픽업이 진짜 요새 좋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고 파크우드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데서부터 확실히 기운을 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저가에서 좀 더 좋은 기타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파크우드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나무의 성장을 기원하면서 밋밋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떨쳐버리고 가성비 좋은 뭐랄까 좋은 기타를 만드는 브랜드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확확 좀 올라오기를 응원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브랜드의 좋은 악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